잠깐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최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핑 마마요. 이름이 뭐죠? 네, 마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두 번째 방송이죠. 아까 전에는 맛있는 김 먹었으면 이제 소화도 할때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 운동하고 나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틴 파우더. 그렇죠. 운동할 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 먹느냐. 뭘 먹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본론으로 훅 들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식사 일단 하셨죠? 네, 저희 했습니다. 네, 게스트 네, 1님, 안녕하세요. 2님, 3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그 톱니바퀴 모양 설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닉네임 만드셔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우현 사조님, 안녕하세요. 게스트 네, 지금 4님 많은 분들 네, 오셨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진우 씨가 이제 적응이 됐죠? 추억 시대와도 아까 저 만났네요, 오전에. 이제 뭐, 적응도 적응인데, 루즈하네요. 약간, 2시간 쳤다 방송하려니까. 와, 바로, 네, 진우 유사죠. 누군지 네. 알겠다.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 와. 아이엠 프로틴 파우더입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통이 있죠. 이 통으로 두 통이 갑니다. 그죠? 두 개가 가고, 자, 여기, 짜잔. 이렇게, 이 박스 안에는 큐 스틱이라고 네,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죠? 요게 두 통, 가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할때 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운동할 운동할 때요. 때, 네. 정말 우리가 요즘에 또 새해 들어갖고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막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맞습니다. 끊어놓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운동할 때 먹으면 정말 좋아요. 어디에 좋죠? 이제, 이제, 그죠? 네, 보통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웨이트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단백질이 많이 빠지거든요. 수분도 많이 빠지고 그때 적시적수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왜냐면은 운동 전에 마셔도 좋고 마셔도 그리고 좋고, 운동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그죠? 운동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맞춰주면은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쵸? 그 아프죠? 사이에 이제 근육하고 수분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게 채워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 혹시 좋아하세요? 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뭐이거 숨 쉬는 거 끝나고도 말고. 웨이트하고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 역시 운동하신 몸이 딱 있는데, 제가 그 합기도랑 이런 걸 운동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할때 이렇게 허벅지 터질 것 같이 아플 때 있죠. 쪼그라뛰기 이런 거 하면은 아픈데, 이 운동을 꾸준히, 그러니까 아플 때 알베겼을 때라고 하죠. 이 알베겼을 때 계속 해주면은 그 알이 없어진대요. 그거를 믿고 한 달을 네.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섭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근육이 계속 놀래져 있는 거죠. 충분한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운동을 내가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프로들을 보면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거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쵸. 근데 쉴 맞아요. 때잘 먹어줘야 돼요. 맞아, 맞아. 사실 우리가 운동 끝나고 나면 입맛 없어지고 갈증만 나서 물만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에 물에다가 요 프로틴 파우더를 36g 정도죠? 넣어서, 2스푼. 2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근데 이 프로틴 파우더를 저희가 들고 나온 이유가 그냥 단백질 파우더가 아니죠. 그쵸? 정말 이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수용성이라서 물에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쑥 되죠.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물에 흡수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소화도 잘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에 우리가 운동할 때 먹는 파우더들을 보면은 저도 먹어봤지만 소화가 잘안 돼요. 맞아요. 소화도 잘안 되고 더부룩하고. 더부룩하고 잘못 먹으면은 속에서 끓는다.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 끓어. 그거, 저도 이제 먹어봤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마른 스타일이어서.